지하철 타면 빠르죠? 아, 지하철 타면 빠르다? 아, 지하철 너무 복잡하더라고. 저 부산에서 왔는데. 이 시간대는 좀 한가했죠? 예? 이 시간대는 좀 한가했죠? 아, 한가하다고요? 그렇죠.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 콩나물인데, 이 시간대는 한랑했죠. 아,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콩나물인데. 그렇죠. 아, 콩나물인데, 지금 한랑하다. 이 시간대는 한랑했죠. 아, 그래요? 역으로 뭐, 다 모셔드려요? 예, 서울역으로 가요. 아니, 그런데 지하철이, 네. 지하철이 1호선에서 네. 7호선인가 8호선까지 있더라고. 그렇죠, 8호선, 9호선도 있죠. 아, 9호선까지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1호선으로 역으로 모셔드려요? 아, 서울역으로 모셔다 주세요. 아, 서울역으로요? 예. 네. 아,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그래, 여기 가까운 역으로 가면 빠르다, 이런 얘기죠. 아, 아니에요. 빨리 서울역으로 가세요.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 콩나물이야. 콩나물이야? 아니, 뚱뚱하니까 지하철 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하더라고. 여보세요? 인성이 형. 아, 나 지금 요 택시 타고 요 지금 저 서울역 가고 있어요. 아, 부산이에요 벌써? 민식이 형 왔어요? 강호 형도 같이 있어요? 부산 국제영화제 때문에 나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어제 술 많이 먹었어. 예. 아, 지금 여기 지금 2시 반 될 것 같은데? 알았어요. 아, 어제 석규 형하고, 예, 석규 형하고 먹었지. 지금 내려가요. 수현이도 같이 있어요? 여기 옆에 수현이 목소리 들리네? 알았어요. 지금 바로, 부산에서 봐요, 형. 예. 예. 아유, 부산 영화 국제, 아우, 막, 국제 영화제 때문에 아주. 부산까지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뭐 여기서 서울역에서 2시간 반? 뭐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안 걸릴까요?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리나? 빠르네. 고속버스보다 훨 빠르구나. 근데 요금은 배로 비쌀 거 아니에요? 아, 뭐 내려가는데 뭐 한 5만 원 정도 하나요? 5만 원 정도? 느끼는 배치수 씨가 읽었는데 저도 뭐 사실 아니 공감되고 전기장판 주말에 꺼냈어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전기장판 꺼내서 다 틀어보자고 했는지 10월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20분을 틀어놨다가 예 감독님 40살 때는 지금 안 가요. 40살이면 아 지금 가고 있어요. 설계 완성하시다 그랬잖아요. 예 아, 2시 좀 넘을 것 같네요. 한 5시나 돼야지 도착할 것 같은데. 만나던 얘기 같습니다. 예. 감독님, 장군의 아들 영화, 예. 누나 있잖아, 라고. 누나 있잖아. 잡혀가요. 먹어! 먹어! 무시 빵빵 때노! 그냥 가도 될걸 진짜로 하시는데. 파파나 회장님 이런 재밌는 방송은 이제 알게 됐다니 분하다. 네. 아 정말 저질이야. 5244번님 40. 아이고 마흔들이면 청춘이요. 나는 쉰둘이요 하시면서 요걸 단어로 읽어드리면 괜찮아요. 제 길을 헐. 2369번님 46세의 남성인데요. 눈이 자꾸 침침해져서 진짜라니. 벌써 100년 전이 심하다네요. 요만이네요. 시려가 돌아오라. 저희가 이 원고를 보고요. 이야, 이거 몇 센치까지. 아우. 계속 멀어지는 거, 이렇게 멀어지는 거, 뻗어지는 거예요. 아 밥을 두 공기 먹었더니. 아, 사장님, 보세요? 보여요.
밥을 두고 두 개 먹었더니 재앙 절개를 해야 되네. 웬일이네, 웬일이네. 아, 밥 안 먹었구나. 아까는 그 집이 고우라나 밥 먹으러 들어가는 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사장님 뭐, 오늘 저 서울리게 내려주시면은 저 갈비 뜯으시겠네. 아, 이거. 아, 신발 잠시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덥냐? 어제 상가집 갔다가 뜨거워 죽을 뻔했다. 큰절 하다가, 상가집에 가가지고 큰절 하다가, 어, 죽을 뻔했어. 어우, 아주. 밥 먹고 좀 조심한다. 아니, 원래 실다 빵구 요만하게 나 있었는데. 어제 한참 걸었잖아. 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다고. 걸어다니고 했더니 버스니까 빵구가 좀만하게 나 있는데. 아, 뜨거워, 뜨거워. 손님 지금 어디에요? 지금 여기 어디죠, 사장님? 신설동. 신설동요? 어, 신설동이에요. 신설동. 광주 쌍둥 나들목 이전부터 공지암 나들목 쪽으로 정차고요. 경부고속도로 311번 지방도로. 아우, 밥을 먹었는데 국 순대국밥 먹었는데 아, 배가 불러 가지고. 야, 매니저 저 장미란이 저 새끼 강퇴시켜 버려. 장미란이 저 새끼 강퇴시켜 버려. 장미란이 저 새끼 강퇴 시켜버리라고. 매니저 방에 없어? 매니저 장미란이 강퇴 시켜버리라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야? 빨리 강퇴 시켜. 빨리 강퇴 시켜버리라고. 기분 안 좋다고. 나 지금 밥 두 나 지금 밥 두 공기 먹었어. 빨리 밥 두 공기 먹었다고. 나 강퇴시켜버려, 좋은 말로 할 때. 아, 강퇴했어? 어, 그래. 못 봤어. 기쁨이다가 1번이야. 아, 어제 상가집에서 절하는데, 어, 나 뒤에, 어, 친구들이 있었거든? 어, 절하는데, 어, 엄청 크게, 어, 애들이 고개를 못 올리더라고. 절을 하고 나서, 나 이렇게 심각하게 빵구 날 줄 몰랐는데, 어, 친구들이, 어, 상가집에 가고, 나 일부러 이 흰 양말 신었는데, 내 껌 양말 신었잖아, 상가집 간다고. 어? 껌 양말 신었는데, 어, 내 뒤에서 절하던 여자친구들이, 어, 절을 하더니 갑자기 못 일어나더라고. 이거 보고. 어?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합사업단 협찬이었습니다. 안 켰어. 어, 청량리역이네. 청량리역이야. 여기가 청량리역이에요? 신설동. 아, 신설동요?
아, 저쪽으로 가면 청량리역이구나. 네, 저 오른쪽으로 가면 청량리역. 아, 서울 참 텔레비로만 보다가 아우 이렇게 와하고 실제로 보니까 아우 난 서울 사람들이 다 잘생겼는 줄 알았어. 어?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이 텔레비로만 보다가 다 잘생기고 다 잘생긴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오니까 아우 막 스타일 너무 안 좋아. 어? 스타일 안 좋은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 아, 이게 얼마나 시골 이렇게 많이 막혀 이거. 아, 신호가 많이 막혀요? 아니, 신호가 막혀 차가 무지하게 막히잖아요. 일부러 막히는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시죠? 아, 이거 지금 나 배고파 죽겠어요. 얼른 배고파 밥 먹어야 돼. 아, 배고파 죽겠어요. 그럼 가다 사랑이 가다가 저 붕어빵 있으면 제가 붕어빵 한떡 쏠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 오늘 뭐 데모 있다 소리를 못 들었는데. 도시 수도권 공원 뉴스. 대한 세계의 중심지였던 서울 정동 일대가 역사 구간으로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맨땅기가 올라가네. 맨땅기가 올라가네. 차는 움직이지 않고 맨땅기는 올라가. 경범죄 위반으로 단속돼 범칙금이 부과된 수익이 같은 기간 11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단속되었습니다.